여보, 뭐 하고 있어? 아. 왜, 뭐 하는데? 아, 나, 뭐 음식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지? 그거. 아, 요거? 아, 이거 만들려고? 응. 오. 아, 근데, 우리 영상 댓글들을 내가 쭉 다 봤거든. 근데, 아도보라는 음식이 있더라고. 근데 많이 들어는 봤어. 아, 근데 그 아도보라는 음식이 엄청 유명한가 봐,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아도보를?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여보가 만들 수 있겠어? 아. 근데 재료는 있어? 재료는 냉장고에 있고, 김치찌개 끓이려고 샀던, 돼지고기가 있거든. 아, 그래?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짠! 딸 김치찌개 고기가 날아간다. 오케이. 짠! 마늘 갈았어요. 그러니까 아도보가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레시피를 유튜브 채널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다 다른 거야. 그건 뭐야? 간장, 굴소스, 후춧가루. 진짜 의외의 재료가 들어갔는데 식초가 들어가더라고. 초 많이 들어간다고 들어본 것 같아. 설탕 들어가고. 아, 설탕? 그리고 마늘. 마늘. 근데 아쉽게도 양파가 없어. 양파가 없다고? 이거 뭐야? 월계수잎 같은 건가? 이거 예전에 마트에서 팔아서 샀는데 월계수잎이라고 하는데 잡내 없애는 거. 아, 고기 잡내 없애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알고 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성공할지 모르겠다. 아, 망치면 어떡하지? 아니요, 여러분 잘할 거야. 원스프리맘이 원래 음식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살이 찌고 있다고요. 20kg 빠졌어요. 20kg 빠졌어요? 일단 만들 땐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뭐 도와줄까? 나 마늘 좀. 마늘? 여기 있습니다. 나 마늘부터 넣는 거야? 응. 카메라 켜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좀 그렇지. 그럼 나는 사라지겠습니다. 안 돼, 가지 마. 마늘? 마늘. 뭐, 이 마늘부터 먼저 볼까? 나는 아도보에 마늘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 어. 왜냐면 내가 알기로 필리핀 음식에는 마늘이 잘 안 들어가. 마늘을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가더라고. 왜 한국 음식에는 마늘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 맞아. 근데 필리핀에서도 마늘을 많이 쓰나 봐. 그런가 봐. 고기! 와, 뒤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편하네. 후춧가루. 후춧가루. 정확히 몰라요. 그냥 영상 보고 그냥 제 느낌으로 만들어 봅니다. 고기가 엄청 두껍다. 아,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마지막에 물로 이렇게 끓이나봐. 이게 거의 그러면 볶음이 아니라 슈트식이네. 맞아. 이렇게만 볶아서 간장 뿌려서 졸인 다음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물을 부어서 졸이더라고 또. 비프타파는 물이 들어가나? 비프타파는 안 들어갈 것 같아. 우리 다음번엔 비프타파 입시다. 그러니까 비프타파 먹어. 비프타파. 저희 가족이 비프타파를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자, 여기에 간장을 넣을 거야. 간장. 근데 나 사실 간장 얼마큼 들어가는지 모르거든. 반 숟갈. 두 숟갈. 자, 세 숟갈 넣었다. 이 너무 씹. 와, 냄새 너무 좋은데? 응. 오, 맛있는 냄새 나. 한국에서 그 잡채. 장조림. 장조림? 한국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 물 부을 때 계란을 같이 넣어요. 그 삶은 계란을 넣어서 먹는 요리, 장조림. 설탕 들어 같지? 원래 단 건가? 아도보가? 달짜지, 달고 짠. 아도보가 조금 단맛이 있겠지? 그치. 한번 더. 우리가 아도보를 안 먹어봤구나. 안 먹어봤어. 저희가 필리핀에서 거의 1년 정도 살고 있는데 아도보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맛이 진짜 아도보의 맛인지 제가 몰라요. 아! 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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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먹을 뻔했다. 요즘 필리핀이 더운가 봐요. 다른 지역도 그런가요? 주말이 뒤는 정말 기절 직전으로 더워요. 정말 너무 덥습니다.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잖아. 더워서 더위 먹었나봐. 이 아도보를 먹고 힘을 내야지 내가. 식초. 식초. 맞아, 식초 넣어야 돼. 식초. 그리고 물. 물? 이렇게 물을 붓고. 이제 끓이는 거야? 이제 끓이더라고. 이거를 끓이고, 그다음에 좀 더 졸이고. 이런 거를 월계수잎을 안 넣어. 아! 월계수잎을 안 넣었다. 이제 더 끓여보겠습니다. 아, 냄새 너무 좋은데? 완전. 맛있어. 지금 뒤에서 침 생기고 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아도보가 필리핀에서 엄청 유명한 음식인가봐. 엄청 유명해? 왜냐면 우리 영상 댓글에서도 아도보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혜원이 린킴 채널. 우리 딸 린킴 채널. 지금 홍보 중? 홍보 중이지. 근데 우리 혜원이 채널에서도 그 음식을 맛보는 영상을 찍으려고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이게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아도보에 대한 글이 진짜 많더라고. 그거 보고 아도보가 어떤 음식이길래 추천도 많고 유명한 음식인가 보다. 거의 필리핀 분들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인가 봐. 그런가 봐. 국민 음식? 그러니까 맛있겠다. 그치. 이제 여기서 졸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고생했네. 생각보다 간편한데?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제 기다려보겠습니다. 아도보 만드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한국인이 만든 아도보 완성! 짠! 와, 이게 아까 만든 거야? 완성! 이야.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 와, 색깔이 장난 아니다. 나는 국물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좀 쫄았나 봐. 대박. 짠. 진짜 맛있어. 맛있어? 뭐지 이거? 어떤 맛이야? 달짝지근하면서 짭짤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한국 음식으로 치면 그 양념갈비 맛이긴 한데. 비슷하네 모양이. 양념갈비. 이게 딱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소스가 알맞게 딱 쫄아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오. 와. 오, 그래? 이게 포크 아도보? 포크 아도보. 이게 치킨 아도보도 있더라고. 닭으로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너무 맛있다. 아, 먹어볼까? 먹어보겠습니다. 아도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 뭐냐, 이거? 양념갈비네. 한국에 있는 양념갈비랑 맛이 거의 흡사한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인 거야? 그런가 봐. 혜연이 말로는 친구들이 도시락으로도 싸운다 그랬어. 아, 그래? 이게 포크 아도보. 그리고 밥이랑 먹겠습니다. 치킨 아도보도 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소고기도 있는 거야? 비프 아도보도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있나요? 혜연아! 네! 안녕하세요, 링치입니다. 이것만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 진짜. 밥이랑 같이 먹어도 돼요? 응. 맛있겠다.
색깔이 완전 양념갈비인데 그냥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필리핀에서의 행복한 하루가